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는 저녁 때보다는 점심 메뉴로 강추합니다. 저희가 신메뉴 절반 이상을 포장해 갑니다. 배가 이렇게 부른데도 절반 이상을 포장해 갑니다. 점심에 오시면 본점 뽑으실 겁니다. 끝. 오, 따뜻해. 자, 자. 다음은 커팅해서 준비한 이거 맛있게 달라주세요. 이게 90년 에이전 느낌 안 될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의 입장을 보는 거야. 정혜선이야? 우리 25주년. 스스로가 아니고 만 25주년. 아. 느끼하면 끝판왕이게레몬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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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야, 이제 다 나온 거야? 푸짐하지? 내가 비벼? 괜히 우리가 자르고 이거 할 필요가 없어.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시오. 먼저 준 다음에 내가 접시에다 덜어주고 준 다음에 야 찬접시가 완전히 이렇게 와. 이게 포테이토가 맛있다잖아. 야 먹어봐 투움바 여기 먹어봐 먹으라고? 돌아가는 거야? 어우 원래 이렇게 이글림이란 게 올 거야. 못 먹어? 거기다 대구서 돌리면 되지. 아이고 어떻게 유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는 저녁 때보다는 점심 메뉴로 강추합니다. 점심 때 오시면 아주 양질의 스프와
음료와 마지막 후식까지 특히 음료는 무한리필이라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양질의 스프와 양질의 스프도 고를 수 있고 음료도 망고나 이런 것도 고를 수 있는데 나머지 무한리필은 청량음료와 탄산음료가 무한리필이라는 거 강추합니다. 아웃백 스테이크는 점심때 꼭 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메뉴 절반 이상을 포장해 갑니다. 배가 이렇게 부른데도 절반 이상을 포장해 갑니다. 점심에 오시면 본점 포장해 갑니다. 음료사 아웃백에서 고인돌빵 3개째 마지막에 후식 먹으면서 후식 기다리면서 블루치즈 먹습니다. 여기 식사 테이블 보이시죠? 모든 게 다 빠지고 식사 끝났는데 입가심으로 특화가 됐습니다. 이 많은 소스와 입가심. 형을 실험한 샷을 다 집어넣습니다. 도구가 없는 관계로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난 아니고 얼마나 살까? 안에 막 치즈를 막 니글니글 안에 니글니글 나 얼굴 피부 막 올라오는 거 아니야? 뭐가 났는데 니글니글 단거 니글니글 고인돌빵 니글니글 고인돌 아니라니까 고인돌 아니고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이 시합은 남김을 아까우니까 이거 우리가 주방을 빼면 이거 다시 대화를 못합니다. 아까우니까 아시겠습니다.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을 기념한 25주년을 기념하며 맛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메리카노 참 맛있습니다. 제주도 갔을 때 감식초 먹은 거 기억하십니까? 그거에 한 10배는 더 답니다. 더 답니다. 리얼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걸 넣기 전에는 시럽을 넣기 전에는 아메리카노 시럽을 넣고 난 다음에는 사우나 커피가 되겠습니다.